불면증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수면이 잘 돼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잠을 못 이뤄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생활요법에 대해서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최종하면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러한 생활요법들과 함께 같이 하면 너무 좋은 것,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천연물질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GABA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원래 우리의 뇌에 있는 천연물질이고 신경전달물질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연구 결과 소개해드리고요. 또 GABA를 잘 활용하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GABA, 아마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우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GABA는 감마아미노부틀릭액시드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그냥 감마아미노부틀릭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GABA가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우리 뇌, 즉 중추신경에서 주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 억제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뜻은 신경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ABA의 가장 중요한 작용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뇌의 산소 공급을 도와주면서 뇌의 대사와 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GABA의 수치가 감소되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불안과 불면이 생기기 쉬운데요. GABA는 신경 안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불면, 불안 등을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GABA는 이러한 작용 덕분에 당연히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관련한 논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논문은 2018년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라고 하는 신경학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연구한 논문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불면증 환자에서 GABA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연구인데요. 불면증을 호소하는 4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요. 한 그룹은 GABA를 섭취시켰고요. 다른 그룹은 위약, 즉 가짜 GABA를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4주를 투여하고 나서 두 가지를 측정하였는데요. 하나는 얼마나 잠에 빨리 들 수 있는지를 보는 수면 잠복기를 측정하였고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 중 실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을 비율로 보는 수면 효율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GABA 섭취한 그룹에서 수면 잠복기가 평균 13.4분에서 5.7분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수면 효율도 평균 79.4%에서 86.1%로 의미있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은 약 10%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자들은 결론적으로 GABA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주관적인 수면의 질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면 효율을 향상시켰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GABA는 신경과민이나 불안증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불면증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또 이것은 약이 아닌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천연물질이고 뇌에서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이기 때문에 수면제와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GABA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수천 건 나오면서 우리 몸이 여러 군데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추후에 차차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GABA는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약 십수년 전부터 매우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에서는 합성 GABA가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GABA가 식품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국내에서도 합성이 아닌 천연 발효 기술을 이용한 순도 높은 GABA가 생산되기 시작했고요. 드디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조금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또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제품이 무엇인지 꼭 집어서 이야기해달라고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와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정확하게 제품을 추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료인의 공개적 제품 추천이 광고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동화 TV 구독자 소통 밴드 건행모를 만들었고요. 건행모 밴드에서는 비밀 댓글 기능이 있어서 개인적 질문과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행모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동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가방은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또 추후에 가바와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되는 천연 신경전달 물질 가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잠 잘 주무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